네, 간밤의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강하게 힘을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와 함께 시가총액이 이제 3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3의 수요가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200달러 선까지 올려 잡았는데요. 만약에 애플의 주가가 200달러 선을 넘어서게 된다면은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는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신장 지역에서 첫 번째 중국의 테슬라의 대리점이 오픈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분명하다라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위구르족의 인권 탄압과 관련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리스크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ESG 경영을 중요시하는 기류와도 멀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2021년 WTI는 무려 55% 이상의 폭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유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OPEC의 차기 수장은 석유 수요가 올해 말까지 팬데믹 전까지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연말이 된다면은 석유 수요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OPEC 플러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OPEC 플러스가 석유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WTI와 브렌트유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를 넘어가면서 대형 은행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바클레이즈는 다시 한번 웰스파고의 주가가 30%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 개선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자산 상한 규제 완화로 웰스파고의 주가는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매수에서 비중 확대까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웰스파고의 주가는 장중한 때는 7%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